쿠파뉴 여러분, 헌터 파뉴! 자 여러분,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,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난폭한 물고기를 잡아서 키워보자라는 컨텐츠를 해서 개팡이를 잡았었죠. 자, 이 개팡이의 성격이 엄청난 육식성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료를 주는데 먹긴 먹는데 뱉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 녀석 일단 먹여 살려야 되게 저는 이제 개팡이의 아버지, 군팡이 아버지, 군팡팡이 아버지, 노래팡이 아버지, 개팡이 아버지 눈깔 뒤집어질 것 같다. 이 녀석한테 먹일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새우들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녀석들을 잡아서 오늘 개팡이한테 주고 개팡이가 먹이 먹는 모습까지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꼭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야 돼요. 왜냐면 내일부터 8일 동안 양양에 비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. 그러면 파도도 미친 듯이 오겠죠. 그 파도 만나면 우리 어머니 대성통고. 자, 그러면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들을 잡으러 가야겠죠. 같이 가요. 렛츠 고! 아, 이러다가 만약에 문어 잡으면 이거 개팡이 그냥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여러분, 오늘 조그만한 레끼들 잡아가지고 난폭한 개팡이한테 밥을 주기로 했었죠. 자, 근데 카메라를 켜기도 전에 어떤 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찍었어야 되는데, 저기 보시면 새우 보이시죠? 개팡이가 아주 좋아할 줄새우를 잡았습니다. 따다다. 자, 오늘 파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, 오늘 나쁘지 않네. 문어를 이렇게 잡으면은 문어 바로 키웁니다. 다른 레끼 다 필요 없어요. 자, 근데 이 작은 해수원은 이런 곳에 몰려있어요. 어차피 쫄짱 개새끼 있다. 갖다 버리자. 자, 보세요. 이런 곳에도 작은 해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없네 리발. 원래 이런데 이거 조그만 레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저 오늘따라 안 보이네요. 그래, 저런 웅덩이. 자, 이런 고립된 곳에 원래 한두 마리씩 있어야 돼요. 희한해. 이게 오늘도 없다. 야 또 라떼네. 요새 컨텐츠 계속 라떼요 여러분.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못 올리고 있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지금. 자, 여러분, 저들의 배팡이 붙어있습니다. 배팡이 한 마리 더 입수시킬게요. 집에 있는 배팡이보다 커가지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,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잡혀줘라 리발 레게야. 제발 눈치챘다. 아, 이 새끼 롯나 빨래. 뱀 같은 새끼 이거 보이시죠 지금. 들어온다. 들어와. 걔 리랄평 하면서 가네 리발레끼야. 아, 이 새끼 물고기도 잡아야 되는데. 저건 뭐야, 위에 떠다니는 거. 얘 뭐지? 잡았어요. 뭔지 모르겠는데. 아싸, 일단 킵. 아니, 갑자기 지금 혼자 와서 잡혔어요. 우리 개팡이가 아주 배부르게 드시겠구만. 자, 여기 들어가 있어. 그래 닫아. 기둘 안에 좀 뭐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. 뭐가 나와? 군소새끼만 나오네. 리발 이거 보이세요? 롯나 귀엽죠. 꺼져 저 멀리 둥실둥실 꺼져라. 여기 또 군소새끼들이 항상 여기서 이렇게 고개만 쳐들고 스트립쇼 하고 있어요. 이럴 때는 그냥 저 멀리 꺼져버려. 저 뭐야, 해삼새끼야? 우와, 헐 여러분. 우와, 헐 여러분, 해삼새끼입니다. 해삼새끼. 이런 거 보셨어요? 저 처음 보는데. 진짜 개귀엽다. 얘 가서 수조에 넣어서 키울 거예요. 해삼이 알을 낳으면 거기에 독성이 있는 데 알을 안 낳고 그냥이면 괜찮을 거예요. 야, 나 이렇게 조그만 해삼 새끼는 처음 보네. 있어, 들어가. 잠깐만, 여기 이거는 뭐지? 아, 이게 그거구나. 바다 그 이거 날아다니는 거 희한하게 날거든요. 보세요. 너는 못 나나 보네. 자, 여러분, 여기 보시면 군부 있습니다. 군부 크죠? 제가 옛날에 먹었던 군부랑 다른 종류예요. 제가 옛날에 먹었던 애는 배가 빨간데 얘는 배가 하얗잖아요. 손질해서 먹으면 참 쫄깃하고 맛있는데 손질할 때 강냉이 다 나가. 자, 여러분, 저기 또 있다. 개팡이 먹이. 아이, 뜰채. 에헤이, 리발. 와, 뭐야, 이거 해삼. 롯나 큰데? 지금 해삼 철인가? 아닌데, 거의 해삼 킬러예요, 저. 야, 쉬싸지 마. 얘 내 거에 한 5분의 1. 저 뭐야, 새우야? 못 잡았다, 리발. 야, 오늘 작은 물고기 레기들이 없네. 야, 너무한 거 아니야? 원래 여기 있어야 되잖아, 너네. 자, 어디 갔어? 저 한 마리 있다. 그리고, 없어? 야, 이 한 마리 끝이라고? 근데 지금 한 마리마저 없어졌어. 뭘 없구나, 없어, 야. 자, 여러분, 배돌아치. 배팡이. 오케이, 잡았어. 아마 이 배팡이는 개팡이의 먹이가 되지 않을까. 크기가 작아가지고 아마 일단 물면은 얘는 아마 삼킬 거예요. 자, 여러분, 방파제 밑으로 들어왔는데요. 이쪽에 보시면은 새우들이 있어요. 못 잡았다. 새우 새끼들 요새 롯나 빠르다니까. 저기 큰 새우 보이세요? 오케이, 잡았어요. 잠깐만, 두 마리 잡았네, 두 마리. 갑자기 1타 2피 했네. 누이 주고, 매부 주고, 마땅 쓰고, 죽고, 돈. 오케이, 새우 두 마리면은 개팡이 한 끼 식사 되겠다. 저쪽 고인물 한번 가볼게요. 물 튀지 마. 물 개싸게 튄다. 그럼 이렇게 한 마리만 잡고 갈게요. 못 잡았다. 새우 거의 뒤질라네. 미안해. 집에 가서 먹혀서 뒤지자. 자, 이 정도면은 먹이가 완충된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 녀석들 가져가서 개팡이한테 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다다. 여러분, 이렇게 해서 물고기들을 다 잡아왔습니다. 밤중에 지금 허리 아파 리질 것 같아요. 자, 이 녀석들은 키울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온도만 땜 없어도 지금 밖에 수온이랑 어항 안에 수온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바로 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개팡이가 와삭와삭 할 거예요. 자, 오늘 잡아온 녀석들입니다. 배돌아치 먼저 투입할게요. 배돌아치 들어갑니다. 파이어! 개팡이 봤다. 근데 숨었어. 늘어나네. 자, 그리고 망두. 개팡아, 그래. 개팡이. 뭐야. 일단 새우 먹었어요. 지금 보셨어요? 돌 뒤에서 먹었네, 하필. 맛있는 새우를 사람들이 보고 나빠서 먹어야지. 새우 한 마리 담을게, 새우.
쟤 새 어디로 달려가냐? 그 와중에 소라게 냄새 맡고 론나 아장아장 꺼져 시야에서 사라져. 오오 개팡이 이 새끼 이거 배드라 시먹으려고. 그 희한하게 노래미는 안 먹네. 노래미가 저기서 움직여도 노래미한테는 별거 없는 것 같아. 어 새우 봤다. 와 기가 막혀 자 그리고 얘는 키우려고 넣는 건데 먹혀도 상관없어요. 뿔물마지기라고. 왜 아 얘 아니구나. 아는구나. 얘 자기 상대 아닌구나. 제가 여러분 얘는 키울 건데 아마 평생 키울 수도 있어요. 해삼입니다. 해삼. 세상 제일 작은 해삼. 투이. 자 해삼 먹지 마라. 지금 배드라 지금 론나 숨어있거든요. 지금 개팡이 너무 배고픈가 봐요. 얼굴 진짜 론나 모세인 것 같아. 근데 쟤 궁팡팡이 저 새끼 저 스트립쇼 하고 있네. 또 리발롱. 자 근데 여러분 위에서 아주 살려고 저기 낀가 있습니다. 낀가 있어요. 저 어차피 먹여야 되니까. 와 진짜 기가 막히나 진짜. 지금 저 사이에서 헐떡거리는 배드라치 보이시죠? 집게 넣으려고 하는데 위에 쳐다보는 거지. 아니야 야 보세요. 아니야 보지마. 와 지금은 약간 진짜 작은 바다 같죠? 도루럭 있고 옆에 노래미 있고 꿀물마지게 있고 레끼 해삼. 뭐야 저기 사이 개 봤구나. 와 이 새끼야 지금 한두 번 입맛을 보니까. 뭐야 어디 보는 거야? 왜 두리번 제가 봤을 때 저 배도라치 저거 히터기에서 나오면은 바로 리즈 것 같은데. 근데 그나저나 그 배도라치 한 마리 어디 갔어? 엥? 한 마리 더 있었는데? 개팡이 쉐이키 이거 배 부르더니 이거 그랬구만. 뭐야 새우 우와. 그 와중에 저 배도라치 왼쪽 배도라치도 얼어서 슬금슬금 뭐 하려 한다. 새우들은 그냥 압살이네. 오오오오오 또 저기 올라갔다. 오오오 뭐야 오 뛰쳐나왔어. 어, 또 뛰쳐나오겠다. 와 지금 배드라치 저기 안 차겠어요 위에. 야 배드라치 아니 물 밖으로 나오면 너 숨 쉬어야지. 왜 물 밖으로 나왔어? 와 롯됐다. 오 내려간다. 와 또 나왔어 또. 개팡 위에 살짝 봐봐 위에. 어 봤다. 와 이제 보니까 싹 멈추네 배드라치도. 어 또 나온다. 아니 위에. 우와. 아니, 군팡아, 미안해. 와, 저 뒤로 가서 먹는다. 저 아가리 지금 가득 차있는 거 보세요. 삼킬 수 있나? 야, 빨리 삼켜. 야, 너 거의 삼켰다. 조금 남았다, 조금. 맞아, 힘내. 빨리 삼켜, 맞아. 체해. 오, 조금씩 빨아들인 거 보세요. 이야. 이거 완전 뚱뚱한 뱀새끼 아니야, 이거. 점점 들어간 거 보이시죠? 어느새 꼬리만 남았네? 왜 숨지 마. 아, 마지막 마무리는 좀 창피하구나. 이해해. 근데 이렇게 하면 보이지롱? 와 진짜 엄청난 포식자예요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문어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. 솔직히 팡문이 키울 때는 신기한 게 좀 컸는데 야 얘는 사냥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완전 제 스타일인데 그 와중에 지금 해삼 똥 론나 싸네. 개어이없네. 야 무슨 강아지 길 가면서 똥 싸네. 짤처럼 똥을 싸냐. 응가하고 있을 때가 제일 즐거우니. 근데 해삼도 엉금엉금 론나 귀엽죠. 아마 쟤도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개팡이가 먹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움직이는 애들을 먹거든요. 개팡이 배 볼록한 거 보세요. 배 똥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? 저기 그 배팡이 있는 거예요. 개팡이 배 속에 배팡이. 라임 롯데네 이거. 체하지 말고 잘 소화해라. 밤에 뱉어가지고 여기 수조 개 난장판 돼 있으면 니 바로 갖다 버린다. 근데 아까 배드라치 죽은 줄 알았는데 나머지 한 마리 저기 있습니다. 그래 아주 너는 네가 살 길 알고 있구나. 잘했어 장하다. 까딱하다가 오늘 들어온 친구처럼 돼. 그리고 노래미도 활발한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안 먹히고 잘 익거나 아니면은 솔직히 얘는 두꺼워서 입에 들어가기 힘든 사이즈죠. 근데 저 군소알 언제 부화하냐. 론나 두렵다. 자 지금 소라게도 투입되고 해삼도 아장아장 지금 개팡이한테 뒤지러 가고 있고. 뭘 꼬라봐 리발 꼬라보지마. 근데 참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싸놓은 포식자도 이래끼는 안 먹어요. 이 론나 철없는 새끼 자기 친구들 다 먹히고 있는데 벽에 붙어보겠다고. 아이고 벽으로 이동합니다. 이제 보세요. 자 이렇게 벽으로 이동합니다. 엉덩이를 저 벽면에서 떼버리고 아가리 빨판으로 벽에 붙인 다음에 엉덩이랑 다 붙이는 거예요. 귀엽죠? 지금 이제 다 붙었어요. 자 이래끼도 여기서 똑같이 놀고 있고. 자, 여러분 이 불가사리는 제가 아마 처음 보여드릴 텐데 실험 중에 있는 겁니다. 실험 컨텐츠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다 처먹는 개팡이도 궁팡팡이는 안 처먹는다 리발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난폭하기 짝이 없는 개...
개팡이한테 먹이를 잡아서 한번 줘봤습니다. 사실 배돌아치는 그렇게 제가 한 번에 삼킬 줄은 몰랐는데 아주 배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삼켜서 먹어버리네요, 리발. 자, 근데 여러분, 개팡이가 육식이라는 종류여가지고요. 밖에서 잡아서 이제 계속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물고기들에 대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만약에 너무 불쌍하다 싶으면 제가 그냥 미러미라는 애벌레를 사서 제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가끔은 개팡이도 야생에서 먹던 걸 먹어야 되잖아요. 쟤는 야생에서 저런 거 먹고 자랐으니까. 근데 너무 많이 처먹진 마라니. 자, 여러분,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영상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프라디오. 야야야야, 내 손도 먹어봐. 야야야야야, 쫄보 새끼.